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케이스죠. 바로 제 옆에 있는 에프코 수트마스터 760S 어트랙션 케이스를 리뷰할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매장 이전 문제로 바쁘다 보니까 바로 한번 시작할게요. 가까이 오시죠. 먼저 케이스의 이 너비는 225mm, 깊이는 435mm, 높이는 470mm로 미들타워 제품치고는 이 너비가 좀 긴 편이에요. 전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 메쉬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직선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요 패턴 부분은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부를 보시면 IO 포트는 USB 3.0이 2개, 2.0이 2개, 그 다음에 오디오 단자, 그 다음에 리셋, LED, 파워 버튼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 LED 버튼이 요 파워랑 리셋 요 사이에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 밤에 LED 끌려다가 이제 컴퓨터 끄시는 분들이 분명 생길 거예요. 그리고 IO 포트 뒤로는 이 자석식 먼지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측면을 볼게요. 측면은 강화 유리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은 이 판넬은 타공이 없는 그냥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뭐 묵직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떨림음 같은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한번 보여드리면 하단부는 특이하게도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타공이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타공 처리가 되어 있고 이 탈착식 먼지 필터가 이 통으로 아주 길게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탈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먼지 필터를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 하단에 이 하드베이가 있는데요. 하드베이는 위치를 이동을 하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하드베이를 뺄 수도 있고요. 이제 강화유리를 열고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강화유리 쪽은 이 뒤편을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딩 방식처럼 이렇게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옆으로도 빠진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끼면 들어가요. 바로 끼면. 근데 얘를 슬라이딩 방식처럼 이 손잡이를 달아놔가지고 뒤로 뺐다가 앞으로 넣으려 그러면 뭔가 지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앞쪽에 어디서 지금 걸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지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빼가지고 안으로 넣어보면 네, 넣어보면 또 들어가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뺐다가 옆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세요. 그냥 그렇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암튼간에 내부를 보시면 조그만한 이 케이스 조립 설명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사는 아마 이 반대편 하드베이 쪽에 나사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렇게 나사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이 전면에 200mm, 무려 200mm 펜 두 개, 그 다음에 후면에 120mm 펜 한 개가 기본적으로 달려서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상단에 120mm 혹은 140mm 두 개, 그 다음에 하단 파워 커버 쪽에 120mm 펜 두 개를 추가해서 총 7개의 쿨링 팬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면부에 기본으로 달려있는 120mm 펜 역시 140mm 펜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추가 펜 구매는 에프코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이쪽 부분에 보시면 팬허브가 달려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이 팬허브를 이용해서 최대 10개의 쿨링 팬을 동기화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단 타사 쿨링 팬이랑은 호환이 안 되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하세요. 장착 가능한 순행 라디에이터는 전면에 360mm와 280mm, 그리고 상단에 240mm와 140mm, 그리고 후면에 120mm, 140mm를 장착할 수 있어서 확장성은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 케이스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CPU 쿨러는 최대 185mm까지 장착을 할 수 있는데요. 너비가 이렇게 넓어서 그런지 어마어마하네요. 이 정도 사이즈면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공랭 쿨러를 장착하고도 공간이 요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의 그래픽카드 최대 장착 길이는 350mm인데요 만약에 전면에 라디에이터를 붙이는 속칭 순행 샌드위치를 하게 되면 그래픽카드 최대 장착 길이가 290에서 300mm 정도로 줄어들 것 같네요. 이제 측면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딱 봤을 때 이 선정리 홀은 약 1.5cm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이 케이블 타입 고정불들이 이렇게 네모랗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선정리가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펜컨이 달려있는 위치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선정리에 조금의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메인보드 이 하단 쪽에 이 부분에 이제 타공 처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마이크로 ATX 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화류를 통해서 내부를 봤을 때 이 케이블들이 ATX 보드는 사용자들보다 ATX 보드는 이렇게 꽂히지만 마이크로 ATX는 이 꽂는 연결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메인보드에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저분하고 좀 거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정리 부분은 이 정도에서 끝내고요. 저장장치 확장부를 한번 볼게요. 이 펜컨 옆에 SSD 장착부가 두 개가 있고요. 이 하드베이 쪽을 보시면 SSD 하드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베이가 있는데요. 2.5인치 SSD를 구성한다면 여기 위에 두 개와 여기 두 개, 총 네 개를 구성할 수 있고요. 하드로만 구성한다면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SSD와 하드를 혼합해서 구성한다면 SSD 두 개, 하드 두 개, 혹은 SSD 세 개, 하드 하나, 뭐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죠. 원래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쿨링팬이나 이런 것들에 나오는 LED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성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요 세로 장착부라고 해야 될까요? 요 장착부를 제공을 해요. 라이저 카드 킷만 앱코 쪽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별도로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감성적인 그런 PC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케이스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조립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방금 조립을 하고 왔고요. 이제 전원을 한번 켜가지고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면이고요, 측면이고요, 내부 다 잘 보이시죠? 얘는 쿨링팬이 큼지막하게 달려있으니까 풍량 좋은 건 당연한 거고, 풍량이 좋은 만큼 소음도 조금 심해요. 조금 일반 120mm 팬들보다는 조금 더 소음이 있다. 근데 발열은 이거 하나면은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품은 이 LED 버튼을 누르면 LED 모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눈뽕이 싫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게임할 때 이제 LED 막 나오고 이러면 그런 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LED 버튼을 이렇게 한 3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LED는 꺼지고 쿨링팬은 돌아가요. 쿨링팬이랑 LED가 둘 다 꺼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야, 진짜 풍량은 진짜 되게 좋다.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린 앱코 수투마스터 760S 어트랙션 케이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